등이들이 좀 더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? 외도 바람은 뭐 대한민국 대표적인 이온사이죠. 절대로 안 줄어요. 일정 숫자가 꾸준히 있습니다. 절 연령대를 거쳐서 이온사 1위를 뽑아라 그러면 외도죠. 그게 인간이라서 있는 건지 남자가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 그런 건지 외도는 꾸준히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사례도 그렇고 본인이 이혼이 더 두려워하는 이 심리. 그렇죠.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. 더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. 네, 선생님. 맞습니다. 이런 걸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버려짐을 받거나 충분한 보살핌을 못 받았거나 혹은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했거나 하면은 사실 그 심리적인 성장이 그 나이대로 그냥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 남편마저 없다면 나는 그대로 또 무너지거나 또 나는 또 어떻게 굉장히 못 살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더 앞서는 건데요. 네. 이럴 때 제일 먼저 제가 그 권하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라라는 거거든요. 자존감을 회복해라. 예.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. 남편 외에 지지 그룹을 만들라 해요. 지지 그룹. 지지. 자기를 정말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줘. 뭐 친구도 괜찮고 아니면 뭐 상담사도 괜찮습니다. 아니면 자기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. 근데 자기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큰 힘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인정해주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. 예.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잘 그린다라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회 활동을 해서 어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거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남편이 바람 필 때 막 들어누워서 골치 아프고 막 열싸매고 이러다가 검도를 배웠대요. 근데 그걸 배우면서 자기가 이렇게 몸에 힘이 생기면서 멋있다.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면 다른 걸 못하랴. 근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에 막 피부가 좋아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인지 나 몰랐어 이러더라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자기가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달라질 때 그제서야 이제 남편을 버릴지 말지 이혼을 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그럼요. 나를 채우는 게 먼저다. 그러니까. 그렇죠.